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고, 의사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공부라는 거는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여러 학생이든, 직장이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나이에 걸맞는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부동산 혹은 주식, 비트코인,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거기에 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쿨한 게 아니고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스무 살 때는 학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0대 후반에게는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서른 살, 서른 초반, 중반까지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서른 후반부터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다고 하죠. 연령대에 맞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는 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운동을 가고,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꿈이 있어요. 하지만 직장이 끝나고 나면 정말 몸이 힘들고, 저도 모르게 누워서, 앉아서 책을 발로 차고 멍하니 있게 됩니다. 퇴근 전에는 항상 계획이 많습니다. 퇴근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게을러지게 돼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게왜 그러냐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될것 같고 하다못해 재테크라도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걸 뭔가를 해야 될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쌓여 있습니다. 의사만 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뭐 성공하고 항상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되더라도 혹은 어떤 직장인이 되더라도 전문직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까지 간 사람, 직장인이 됐던 전문직이 됐던 전문직을 이루기까지의 자기 개발을 한 사람들은 그런 자기 개발이 관성이 되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걸 요새 깨닫습니다. Quality of Life라고 하죠. QOL이 굉장히 중요하다. 워크와 일이랑 라이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기계발에 국한되어 성공한 사람들은 라이프 안에 워크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퇴근 후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대다수의 전문직인 사람들은 라이프 안에 워크가 포함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늘 시간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녁 챙겨 먹을 때는 이렇게 데프콘, 이런 데프콘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전 사실 왜 먹방을 보는지 몰랐는데, 먹방을 보다 보면 저도 먹고 싶고 뭔가 삶의 의욕도 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